변우진 입장에서는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이 레반도프스키가 공격적인 자원으로 투여됐을 때도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측면 그리고 좀 한 단계 밑으로 내렸을 때도 좀 아쉬웠거든요. 자 그래도 워낙 이 수치 자체에 대한 장면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네. 네. 지금 현재까지는 가동 준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전방에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의 능력치를 미다 의심치 않아도 돼요. 제어 코스타와 투톱으로 배치가 되는 상황에서의 약간의 미세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변우진 선수인데 이 포메이션이 최상의 레반도프스키를 위한 포메이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마르와 미키타리아는 측면 미드필더 배치 이런 것들이 사실 변우진 선수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개인기도 잘 쓰고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 5성이기 때문에 문전대역에서 깜짝 스쿱턴이라든지 뭐 정지된 상태에서의 스쿱턴 다양한 스킬들을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네이마르와 미키타리아는 측면적이 살아날 수 있는 1세트 기대해보겠습니다. 특히나 그 중앙지역에 해리케인이 존재했었을 때는 변우진 특유의 뭔가 활기를 날개를 펼친 듯한 그 활기가 덜 느껴졌습니다. 도리어 직선적인 세로 방향의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공격이 좀 안 풀린 장면이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덴벨레로 변화를 좀 그렇죠. 주고 있고요. 특히 측면에 레반도프스키를 배치한 게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수가 됐는데 이번에는 미키타리안과 네이마르입니다. 두 선수 모두 드리블이 상당히 좋고 특히 네이마르 몸싸움을 안 해도 워낙 속도가 있고 네, 상대를 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에게 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우진의 좋은 장면들은 이 네이마르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변우진의 변경된 4-1-3-2 패턴들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원창, 아 원창현의 아하. 주 선수 바소스가 등장합니다. 네, 196cm의 키를 자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헤딩 능력치. 지난 김장민 선수의 경기에서도 분위기를 가져오게 한 아주 MVP 효자 같은 선수죠. 도스트의 이런 강력한 헤딩까지 히든치성에 보유할 만큼 헤딩에 관해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게다가 질라탄의 이브라이모비치의 공격형 미드필더의 배치가 사실상 지난 경기 4강 경기에서는 큰 특혜를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원창현의 1세트의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전술적인 변화, 전술 수치의 변화를 좀 가져온 것 같아요. 특히 전개 시에 아마 지금 보여지는 전술과는 조금 다른 전술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레디는 패스 수치에서 67 이상을 올려주면서 긴 패스로 설정한 듯한 선수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4-2-3-1에 약간 답답할 수 있는 공격 전개를 네. 전술 수치의 다양한 변화로 경기 안에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1차전과 달리 선수 변화의 폭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흡수 스쿼드를 통해서 선수층이 워낙 두꺼워졌기 때문에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좀 대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 변화 더불어서 언급해 준 바와 같이 3위는 원천이라는 저 전술 자체는 마치 SNS에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는 것처럼 자기 얼굴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자 원창이 뭔가 이 변화된 그 수치를 통해서 1세트를 얻어냈다면 2세트는 도스와 함께 어떤 준비를 마쳤을지 변우진과 원창현의 2세트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역시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벌써 왜냐하면 지금 원창현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개의 얼굴 가운데 완전히 또 다른 다소스를 이용한 얼굴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대응하지 못한다면 변우진은 사실 페이스가 완전히 꺾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경기거든요. 이번 경기는 바스토스트의 또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까지 올라가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에 크로스 공격이 되면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글쎄요. 오늘 변우진 선수는 2차전 때 측면 공격을 어떻게 봉쇄하고 빠르게 역습으로 들어갈지를 또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반전은 변우진 생각이 없습니다. 매우 수비적으로 아예 터져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을 진행할 때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런 팀의 밸런스를 잡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시도는 좋네요. 허무하게 상대방에게 실점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런 얼리 크로스가 들어가야죠. 변우진은요. 레반도프스키인데요. 네. 도는 과정에서 파비뉴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A패스를 참 잘 시도하면서 지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변우진 선수인데 소위 여러분들이 A패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쓰는 선수도 중요해요. 레반도프스키와 디에고 코스타는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주는 유형의 스트라이커인데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주다가 상대방의 센터파크 경합하는 타이밍에 A패스를 찔러주면 상당히 잘 잡아냅니다. 네. 그 두 톱을 변우진 선수는 또 가지고 있고요. 자, 지금도 초반의 그 셋업 과정에서 뭔가 만족스러울 만한 움직임들이 남았거든요.
자, 파비뉴가 상당히 위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반대편 박스. 이번에는 허리 라인을 파비뉴 마티치 라인으로 바꿨죠. 원상현 네. 선수가요. 비달과 피아니치에서 아자르가 공격적으로 마무리 짓는 장면 외계에도 이렇게 연결된 과정을 많이 줬었는데요. 그리고 도스. 네, 크로스 공격이 아니고 그냥 중앙을 한번 뚫어봤어요. 자, 중앙 이번에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뒤쪽으로 흘려준 공 미키타리안. 네, 가사히 투톱을 활용해서 빠르게 가겠다는 의지는 좋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비뉴가 중앙에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중앙 지역 마티치. 중앙의 마티치. 공간 열어주면서 그리고 골! 네. 원창현의 첫 번째 골. 야. 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바스토스트가 낚시 역할을 하면서 질라찬이 또 의외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수비가 끌려 들어갔어요. 워낙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바스토스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그 장면에 대한 대비를 좀 했었었는데 드디어 도스트가 보세요. 크로스로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비드 루이스와 에릭 바이가 지금 동시에 네, 바스토스 쪽으로 끌려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로가 지금 커버를 하긴 늦었거든요. 그렇죠. 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완벽한 프리헤더 골입니다. 네. 보통 A패스 존, 크로스 존, 그리고 ZD로 감아차는 ZD 존.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지역인지 가늠이 가실 텐데. 네. 요즘에 유행하는 그 크로스 존이 바로 ZD 존에서 올려주는 크로스입니다. 방금 원창현의 골이 그랬었어요. 자, 원창현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아 이거 공격 네. 마지막 단추 전단에서 다 끊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스토스트를 저렇게 낚시 역할로 센터백 두 명을 끌고 들어가는 역할로 잘 활용할 경우에는 계속 찬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질라탄이 그 움직임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바로 진짜 새도우 스트라이커의 전형으로 질라탄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도스트가 빠진 틈에 운전 안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을 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자르가 측면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위로 올립니다. 이번에는 도스트! 이번엔 또 그냥 와이드한 크로스 공격이죠. 그렇습니다. 아, 도스트에게 일단은 거의 오픈 찬스처럼 헤더라는 장면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단순히 키 큰 선수를 쓰기 때문에 헤딩을 잘 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원창현 선수의 크로스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위협적인 하나의 장면이 등장을 했고요. 네, 오히려 조별리그 이후에 8강, 4강, 지금 저 3, 4위전으로 오면서 원창현의 공격력이 더 무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표정도 사실 작년까지는 뭐 그렇게 고수의 느낌이 풍기지 않았는데 아주 이제는 고수의 느낌입니다. 자, 레반도프스키가 올렸고 네. 보아탱의 저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 보아탱이 개인 전술 연결시키고 마무리 펠라이니 하지만 골절된 건 네. 잡아냅니다. 자, 원창이 달라진 거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 정도의 장면에서는 워낙 또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표정 자체에서 그 과거의 그 여유로움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골절 찬스에서도 여유 있게 수비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끝까지 상대방의 스타일까지 고려해가면서 역동작이 걸리는 것이라든지 크로스 타이밍에 대한 것들의 침착성이 있다 보니까 대응책이 딱딱딱 마련이 되어 있죠. 보아텐과 반데이크라는 키 큰 수비수들을 활용을 해서 변우진의 A패스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책도 오늘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우진 선수가 많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반데이크가 끊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의 보아탱의 수비력. 자, 결국 원창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무기로 현재 전반전을 잘 수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변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 2차전 후반전이 오늘 경기의 가장 큰 분수령입니다. 네. 지금 장면 자체가 어려운 고비만 맞이하고 있는 변우진이거든요. 뭔가 분수령이 있을 만한 하나의 장면이 필요합니다. 네, 투톱의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침투라든지 A패스의 깔끔한 연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디우 코스타와 레반도프스키는 침투를 거의 안 해요. 마티치 질러줬죠. 바스토스인데요! 와! 무너뜨립니다, 원창현! 네! 이제는 뭐 골 셀레브레이션도 없어요, 원창현 선수. 당연한 듯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196cm의 공격수가 단순히 헤딩만 잘하는 건 아니죠. 몸싸움도 이렇게 강인하기 때문에 발리를 버텨냅니다. 버스 플레이어 아주 막강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변우진도 지금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우진 선수가 사실 뭐 경기 전에는 자신감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뚜껑 열어놓으니까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네. 네, 원창현 선수는 조별리그 또 8강전 때 그 원창현이 아닙니다. 원창현 선수는 사실 인터뷰단에서는 욕심이 없는 듯한 말을 했었는데 본인이 본인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경기 내에서 뭔가 폭발시키는 폭발적인 그런 장면들을 몇 장면 연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팀 성향 보통으로 올린 변우진 공격수까지 늘려가면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단에서는 한 개의 골이 좀 필요합니다. 네이마르입니다. 네, 과감하게. 아, 그렇죠. 네이마르는 저런 돌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명을 끼고 있는데 네이마르가 올렸죠. 올렸다. 제이콥 코스타. 야, 하나 들어왔어요. 성향을 팀 성향을 지금 바꿔놓고 지금 하나 성공했습니다. 네, 이런 전개는 와야 돼요. 별린 선수는 빠르게 큐브 스타 이후에 각이 만들어지면 과감하게 올려주면서 마무리. 이런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변우진 스타일이거든요. 변우진의 공격력은 이렇게 네이마르. 그렇죠. 활기찬 네.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선수도 출발했거든요. 저렇게 큐브 스타를 활용한 드리블, 특히 네이마르를 활용할 때 강점이 있거든요. 네. 네, 변우진 선수가 또 그걸 잘하는 선수고요. 네이마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팀 상에 올렸을 때 뒷공간 노출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마차리가 그대로 올려 차리고 헤더! 큐브다! 마차리! 아크로바티카 골! 네, 골대를 만들 약간의 불운이 따르나 했었지만 마티치의 침투가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원창현입니다. 3대 1이면 크죠? 빠른 스피드로 골을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네. 원창현. 저 표정은 2013년 결승에 진출할 때 표정인데요. 네. 야, 이제 고수의 네, 느낌이 막 납니다. 그러니까 접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정인데요. 네. 아, 네. 진짜 이 변우 선수의 2대 1로 쫓아가는 스코어가 참 좋은 시간대에 나와서 여기서 들어간다고 볼 텐데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원창현. 자, 기회를 한 번 더 맞아오고 있습니다. 덴벨레 하지만 네. 드리블이 네, 이번에는 좀 몸싸움에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빠르게 가야 돼요. 자, 우측으로 올려줍니다. 디어코스 선에 이번엔 보아탱이 반응. 아, 시간대가 기분 나쁜 시간대로 넘어가고 있는 변호진인데요. 네. 박스 근처에서 원터치 플레이가 되질 않으면 원창현 선수는 기다렸다가 끊는데 거의 1인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진은요. 자, 기회를 만들려면 이게 반드시 골로 연결돼야 됩니다. 미키타리아노 자체. 하지만 패스가 길었고 주발로 들어갔었던 QW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마저 떨어졌습니다. 약간 다급한 면이 여러 가지 보이고 있는 변호진 선수인데 그만큼 이번 경기 많이 아프린다는 거죠. 좋은 패스입니다. 이번엔 로번입니다. 우측에서의 로번 한번 적고 왼발로! 도움!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냅니다. 마스터스 원창현. 정말 크로스와 헤딩 뜨는 타이밍. 아, 원창현 대단해요. 네. 네. 로번에 주발로 올리기 위한 타이밍 계산까지 완벽하게 됐었고요. 주로 이제 수비만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원창현인데 아, 3, 4위전에서 뿜어내네요. 네. 김정민과의 경기에서 정말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골까지 만들어낼 야. 정도로 두 번째 세트 압도했습니다. 4대1로 두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2대0으로 할 수 있었던 원창현 선수입니다. 원창현 선수의 최근 경기를 본 내용 중에는 가장 훌륭한 경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창현 선수의 공격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중간에 변우진 선수가 그래 이렇게 갈 건 공격적으로 난타전 마음을 전환하는 순간 공격 패턴을 더 올렸던 원창현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원창현 선수에게 승리를 또 대량 득점, 4득점이라는 원창현의 득점이 나와버리면서 이 세트를 가져가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변우진 선수가 김정민 씨 사사이드를 보여주면서 투톱에게 연결될 수 있는 빠른 에이패스 빌드업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큐브스터의 기동성, 측면 제거에서의 크로스 타이밍에 의한 헤딩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나온 것 같은데 원창현이 중량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고 김정민과의 경기에서 얻어낸 교훈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공격 전개에 대한 대비책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자, 이제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원창현 선수인데 네. 아, 사실 오늘 1세트, 2세트 그만큼 원창현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고 그 부담감이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뻔했었던 초반의 장면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우진도 파고드는 실질적인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자신감이 올라온 계기가 한승혁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정민 선수와의 1, 2차전 때 본인이 사실 너무 주눅이 들어있었다. 네, 그런데 이제 1, 2차전 지고 나니까 3차전부터는 뭐 아니 그냥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나간 게 오히려 3차 차전 이기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오늘 경기 보면은 그냥 1차전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도스트를 이용한 이런 활용도 그때도 이미 도스트와 질라탄이 다른 형식으로 공격 패턴을 만들어냈었고요. 네. 사실상 아, 이 크로스 정말 이거는 예술이었죠. 전략적으로도 뭐 아주 훌륭한 움직임이었어요. 네. 섀도우 스트라이커와 최전방 원톱이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보아탱이 힘들긴 수비. 간단 라인이 마무리지 못했었던 모습이었고요. 아, 도시 터시. 네, 바로 옆에는 펠라이니도 다비드 루이스도 커버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바로 옆에는 바이 선수가 몸싸움으로 막 비비적거리고 있었는데도 이걸 버텨냈었고요. 한골 실점했지만 또 마티치가 좋은 시간대에 도망가는 득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로번의 크로스에 네. 대한 도시의 깔끔한 헤딩까지 네 번째 골로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마지막 실점 장면도 변우진 선수는 센터백들이 지금 한쪽으로 끌려가면서 밸런스가 무너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 수비수들이 수비를 할 때 움직임도 변우진 선수가 조금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3위 결정전 변우진이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트부터의 그 반격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변우진과 원창현, 원창현과 변우진의 3위 결정전, 저희는 잠시 후에 양 선수의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